조류라는 고객들의 마음을 계속 보면서 그거를 통해서만 움직이는 돛단배 같은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자세를 봐주는 라이브 운동 라피트를 운영하고 있는 신민섭이라고 합니다. 프로덕트를 만들다 보면은 대부분 자기가 만들고 싶은 프로덕트를 만들게 되는데 저희 팀은 그렇지 않고요. 조류라는 고객들의 마음을 계속 보면서 그거를 통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돛단배 같은 팀입니다. 공간이나 뭐 자금 같은 물질적인 지원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떠나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또 생겼다는 거, 지원군이 생겼다? 그게 제일 큰 소득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어떤 사업들을 소개해 주세요.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냐 제안까지 해주시니까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즐겁게 하고 싶어요. 이게 하다 보면 창업이 좀 길어질 수 있고 또 성과가 안 나는 게 사실 디폴트고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을 텐데 즐거운 사람들, 멋진 사람들이랑 함께 멋진 꿈을 꾸면서 그렇게 하면 참 즐거운 일이 될 것 같고요. 저희한테 제일 즐거운 거는 조금이나마 일상의 변화가 생겼다 그런 인식을 만드는 거, 그러면 참 즐거울 것 같습니다. 라피티의 슬로건은 바빠도 운동할 수 있어 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대부분 엄청 바쁘거든요. 어디 헬스장에 간다든지 뭐 요가 센터에 가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또 선생님과 예약을 잡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데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접근성을 높여서 쉽게 운동할 수 있고 또 건강해질 수 있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